뉴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소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명문대라 불리는 특정 대학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자치단체들이 많았는데요. 경남은 어땠나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해 의령군의 장학생 선발 공고문입니다. 우수 대학 진학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보실까요? 서울대는 1,500만 원, 고려대 연세대 1,000만 원, 의예과는 800만 원입니다. 카이스트와 경찰대 그외 수도권 소재 특정 대학 학생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령군만이 아닙니다. 경남에는 자치단체 장학재단 16곳 가운데 10곳이 이런 특정 대학 장학금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런 장학금들 대부분 폐지가 됐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경남 자치단체 10곳 가운데 양산시를 제외한 9곳이 이 특정 대학 장학금을 모두 폐지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인권위는 이런 특정 대학 장학금이 대입 정책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올해 초 경남도 감사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기준 삭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학 서열화와 그에 따른 출신학교 차별이 지방대학 붕괴를 비롯한 지방 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대 위기 속에서 과연 수도권 대학 진학이 그리 장려할 일인지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경남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걸 폐지했는데요. 양산시가 아직 폐지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양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는데요. 하지만 두번다 본회의도 가보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볼까요? 명문대를 가면 학비를 지원해 우수인재를 양산시에서 키워보자는 것이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남녀 차별도 아니고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차별이 될수 있느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해당 발언을 한 시의원은 특정 대학명이 들어간 지급 기준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새로운 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대학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던 장학금을 없애고 나면 그 장학금 누구에게 주게 될까요? 네, 김해시는 올해부터 특정 대학 장학금을 없앤 대신 지역 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역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지역 안에서 취업이나 창업, 영농에 나선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3년 동안 경남의 각 시군에서 장학재단에 출연한 돈 622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 세금과 기부자의 뜻깊은 마음이 모여 만들어지는 자치단체 장학금. 과연 어떤 학생들에게 주는 게 가장 공정하면서 또 장학금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일일까요?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트였습니다.